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로미연입니다. 보통은 예쁜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자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지만 예쁜 여자인데도 의외로 남자를 미워하고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성형 다이어트로 갑자기 예뻐진 여자. 여자들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 성형하고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살 빼고 성형했더니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도 고백받고,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해지는 거 느끼면서 슬펐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분명히 비포를 알고 그때 같이 지냈던 남자인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달라지고 나니까 그 후로는 나를 여자로서 바라보고 호감을 표시하는 남자분들이 정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경우에는 전과 후에 남자들이 자기를 대하는 온도 차이가 너무 다르다 보니 정말 외모가 다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자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들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서 상처가 있는 여자들입니다. 부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성이잖아요. 여자들의 경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 경우에는 남성상이 좋게 연결이 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별로인 경우에는 남성상이 좋게 형성되기가 쉽지 않겠죠.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라던가 엄마를 괴롭히고 아니면 남매 간에 차별을 하는 아빠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괜찮고 잘 나가는 분이라도요, 가정 안에서 하는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굉장히 젠틀하고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때린다던가, 만약에 이런 가정에서 자란 딸이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는 금수저, 은수저 딸이고, 아버지 자랑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굉장히 아버지 그리고 남자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쌓여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남자와 가까운 사이가 되려고 할때 불쑥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결혼 제도에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뭐 남자의 마음을 끊임없이 의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남자를 온전히 사랑하는 건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아가 강한 여자. 여자가 예쁘면 당연히 어딜 가나 남자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고백도 많이 받고요. 이렇게 예쁜 여자가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이라면 자기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남자를 골라서 적당한 때에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여자의 성향이 내면이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신념이 강하고 자기만의 추구하는 이상이나 가치가 뚜렷한 분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자기의 내면을 이해받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또 나에게 반해서 고백을 하는 남자들은 대부분은 나의 내면을 잘 모른 채 나의 외적인 거에 끌려서 오는 남자들이잖아요. 이러면요, 아무리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도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날 좋아해? 내 외모에만 꽂힌 거잖아. 내 내면에 관심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남자들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고 무시하는 마음도 들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강할수록 남자들이 나의 내면이 아니라 외면에 반했다는 거가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외모 권력으로 남자들을 휘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면에 있는 짜증 때문에 남자를 쳐내는 거죠. 이런 여자들이 원하는 거는 축 펴 세우는 말이나 비싼 데이트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잘 알아주고,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봐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소통을 할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여자가 예쁘더라도 그 여자가 자라온 성장 환경이나 성향에 따라서 남자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여자에게 다가갈 때 이런 점들도 한 번쯤은 살펴봐야 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